예, 저희는 분자 생물학 기술 기반으로 된 바이오 회사로서 유전자 분석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팜케어라는 분야로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토양 분석, 인산 뿌리 썩은 병 같은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은 자본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제 친구가 이제 분자 생물학 박사를 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도움을 하게 됐고, 특히 식품 같은 분야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중에서도 이렇게 인삼 같은 고부가치 작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고부가치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인삼 뿌리 썩은 병에 대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이제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정확히 분리된다면 그럴 일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업무를 정확하게 분배해서 사업 진행하시면은 아마 싸울 일은 없으실 겁니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이건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도전이라는 생각보다도 확신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겠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매출을 볼 때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비 부분이었습니다. 경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경기도 기술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진흥단에서 했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농업은 이 분야가 오히려 더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휴대폰, 뭐 자동차 같이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후발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농업은 그렇지 않고 아직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같이 첨단 농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나 열린 시장이 바로 농업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발주에 대한 고민은 지금 사실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외국에 대한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았다 보면은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귀결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데이터라는 단어로 귀결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첨단 농업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6차 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홈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중요시 되어지고 있고, 생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까지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저희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저희만의 사업 도메인을 구축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준비가 덜 됐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초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저런 뭐 외부 변수들이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들이 이제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처분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고민하다 보면은 이렇게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그리고 고민될 때 너무 혼자 해결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라